옷도 특이한데 제작 과정 이런 것도 정말 특이해요. 버려지는 옷들을 재창조하는 업사이클링을 진짜 많이 해요. 한 옷당 15피스만 나오기도 하고 유니크한 옷을 찾으신다면 저는 여기 블랙에 밋밋한 것 같은데 여기 밑에 이렇게 포인트 반반 찝었단 말이에요. 요런 네, 가방을 만들었습니다. 덥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, 도미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를 했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굉장히 괜찮은 브랜드를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마르지엘라가 이제 뭐 영화도 개봉하고 하면서 마르지엘라의 그런 해체주의가 유니크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. 그래서 마르지엘라 제품 참 좋죠. 요새 사실 마르지엘라가 너무 예전처럼 해체주의 이걸 어떻게 입지? 막 이런 것보다 약간은 좀 그런 해체주의적인 옷이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니지 커머셜로 많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내는 것 같단 말이죠. 그래서 좀 유니크한 아이템을 찾고 싶어서 막 생각을 해보다가 찾게 된 네, 너무너무 예쁜 환경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브랜드가 있어서 네,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RECODE 해가지고 리코드라는 브랜드고요. 오늘은 제가 반팔 셔츠를 보여드릴 건데 뭐 원래는 자켓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특이하게 나오는 브랜드예요. 근데 옷도 특이한데 제작 과정 이런 것도 정말 특이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유니크한 옷을 찾으신다면 저는 여기 브랜드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이 레코드라는 브랜드는 2012년 3월쯤에 시작을 했는데 슈콘마보니 커스텀 멜로우 시리즈 코오롱 스포츠 뭐 다양한 그런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코오롱 네 거기서 소속되어 있는 브랜드인데 요새 그 패션계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. 특히 뭐 여러분들이 아는 프라이탁 같은 경우에 버려진 그런 거에서 막 가져온 거잖아요. 뭐 나이키에서도 베이퍼맥스 같은 거 막 되게 플라스틱 뭐 이런 걸로 사용을 해가지고 재활용된 거 막 그런 거 사용을 해가지고 덥다. 업사이클링을 진짜 많이 해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매년 옷이 버려지는 게 엄청 많다고 해요. 시즌 오프가 지나고 3년 지난 옷들은 요거를 다 버리는데 이 버리는데 요걸 소각하는 것만 해도 몇 억이 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요 레코드라는 브랜드는 요렇게 좀 3년 지나서 버려진 옷들 있잖아요. 그거를 디자이너들이 갖고 와요. 그래서 하나하나 이거를 막 해체하고 다시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옷들을 다시 재창조하는 그런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다 수작업으로 진행이 돼요. 한 옷당 15피스만 나오기도 하고 또 옷에 적혀 있어요. 뭐 이게 뭐 15개만 만들어졌다 이런 게 적혀 있어서 리미티드한 느낌도 줄 수 있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약간은 좀 해체주의적인 디자인적 요소들이 있어서 요즘 사람들 너무 똑같은 옷 입기 싫잖아요. 저도 얼마 전에 코스 조끼를 하나 샀는데 요거를 샀는데 와 똑같이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아무래도 디자이너들이 직접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러는 거라서 조금 가격대가 있기는 합니다. 반팔 셔츠 지금 나온 게 몇 개 있어서 그 중에서 제가 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. 요거랑 그 나이키랑 콜라보 했을 때 줬던 가방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7만원 정도였나? 그 금액으로 이제 구매한 반팔 셔츠고요. 지금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그런 느낌이잖아요. 평범한 느낌인데 여기 밑에 짠! 네, 요렇게 뭔가 좀 특이하게 디테일이 있죠. 그래서 요런 거 그냥 디테일 좀 보여드리면 여기 이게 이제 셔츠 외부거든요? 셔츠 외부? 뭐가 적혀있어요? 뭐라 적혀있지? Everything old is new again. 이렇게 약간 업사이클링의 의지를 담고 있는 이런 디테일이 좀 숨어 있고 이거 봐봐요. 여기 보면은 이거 에코백에서 아마 좀 뜯어온 느낌의 이런 코튼이 달려 있고 여기도 뭐 있어요. 이건 약간 방열 소재 같죠? 패딩 그런 데서 좀 갖고 오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고 그 앞에 이렇게 그물이랑 뭔가 택도 들어있습니다. 택 네, 심심하지 않는 이런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를 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유니크하잖아요. 그리고 좀 마르지엘라의 그런 해체주의 느낌이 많이 나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구매해도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요거 있잖아요. 보통 남성들은 셔츠가 요렇게 돼요. 요렇게 되는데 요거는
요거는 반대로 돼 있어요. 요렇게 남성용으로 출시된 제품이지만 여성분도 입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여성분의 옷을 업사이클링 했던 게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요거 그래서 제가 이제 입으면서 다음 나이키 가방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그래서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의 그냥 일반 셔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블랙에 되게 밋밋한 것 같은데 여기 밑에 이렇게 포인트 네, 이런 포인트가 있어서 진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인 것 같아요. 사실 진짜 요새 비슷한 그런 셔츠류가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 특히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또 나이키랑 콜라보를 했단 말이죠. 네,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물론 옷은 못 샀습니다. 요거예요, 요거. 요거. 요것도 굉장히 특이하죠? 가방이에요, 가방. 요거는 이제 나이키 이번에 뭐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 다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쪽에는 그냥 일반 천 버려진 그런 더스트백을 활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여기 이제 뒤쪽은 형광색 네온 칼라 여름에는 꾸준히 유행하고 있는 건강한 운동하는 사람의 상징 색깔이죠. 그래서 이런 형광색 책을 형광색 천을 또 더스트를 또 활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반반 묶었어요. 보시면 반반 찝었단 말이에요. 반반 찝고 요렇게 내부 요렇게 해가지고 약간 신주머니처럼 운동할 때 들고 다닐 수 있게 요런 네 가방을 만들었습니다. 요 끈도 아마 뭐 에코백 어디서 쓰던 거겠죠. 그리고 여기 앞에는 이렇게 뭐 적혀 있어요. 이렇게 네,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죠. 이걸 보여드린 건 사실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시도 레코드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해체하고 재결합하는 이런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다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제품인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제가 일단 갖고 있는 레코드 아이템은 다 보여드렸고요. 지금 이렇게 약간 여름용 제품들 중에서 약간 디테일 있고 되게 특별한 나만의 리미티드 제품을 갖고 싶으신 분들 지금 레코드 가서 쇼핑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그 자켓 진짜로 제가 느끼기에 레코드의 FW 자켓들은 진짜 예뻐요. 굉장히 특이한 게 많단 말이에요. 반반인 것도 있고 막 잘려 있고 막 진짜 신기한 게 되게 많아요. 예쁘고 유니크하고 약간 마리젤라의 감성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레코드 구매하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또 업사이클링을 한다? 버려지는 옷들을 재활용한다? 이런 게 또 지금 환경 트렌드와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네, 레코드라는 브랜드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려봤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패션 관련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!